거리두기 해제로 사회 곳곳에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헌혈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체 헌혈이 시작되면서 혈액 수급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런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구민 헌혈의 날을 지정하고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헌혈의 집, 해운대구의 헌혈 주간이 시작된 13일, 하루 평균 30명이던 헌혈자는 80여 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헌혈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이자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을 맞아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이 된다라는 데에서 기분이 첫 번째는 좋고 나도 건강하다는 게 누군가 이제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에서 더 이제 기쁘죠. 저도 만족하고. 계속 할 수 있다면 끝까지 나이가 들어와도.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헌혈 참여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와 부산혈액원이 헌혈 참여 문화 확대를 위해 앞장서온 유공자와 유공단체 등 헌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운대 헌혈 건장 조례와 주관을 만들었습니다. 헌혈이 많이 증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헌혈이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혈이 많이 동참해서.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의 날을 지정하고 헌혈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혈액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헌혈 주간을 선포해서 혈액 수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단체 헌혈이 시작되면서 헌혈 참여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1초의 따끔거림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주민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해운대구 헌혈 참여 주간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